깝죽거리지 말고 밥 먹어. 손에 꼽아요. 애기 목욕시키는 거. 그래서 몰랐지, 이 사람의 정체를. 되게 웃긴 게 난 사실 결혼 생각이 없었거든요. 연애만, 난 진짜 연애는 많이 했거든요. 연애는 진짜 많이 했는데 실컷 해야지. 응, 실컷 해야지. 근데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죠. 남편이랑 만나서 한 5개월째 됐나? 근데 상견례 날을 잡고 있더라고. 놓치기 싫었나 봐. 남들은 자고로 나서 연예인이 됐다고 하는데 난 자고로 났더니 유부녀가 된 케이스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뭐에 시험나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이 사람을 파악할 즈음 그냥 결혼식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근데 그래야 더 좋대요. 그래서 몰랐지, 이 사람의 정체를. 나는 게임하는 남자가 너무 싫은데 핸드폰 게임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더라고. 장거리 연애를 해갖고 핸드폰 게임을 하는지 몰라서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니까 결혼하고 나서 알았죠. 아, 핸드폰이 24시간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구나. 난 핸드폰을 그건 뭔데? 무슨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모든 게임이 다 자동 같은 그런,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퀘스트를 하기 위해 나는 몰랐어, 전혀. 핸드폰을 그런 용도로 쓰는구나. PC방만 안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핸드폰으로 이거를 자동으로 24시간 돌리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 아니, 핸드폰 게임 하는 걸 왜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얘기했으면 너가 나랑 결혼했겠니? 미치도 안 해. 그건 진짜 황당하고, 내가 임신 5주 때 오빠가 술자리를 갔다가 완전 술이 개떡이 돼갖고 새벽 5시에 대리 아저씨도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르고 차에서 잠들었어. 내가 그 임신 5주 초기에 완전 곤두서 있는데 막 그 겨울에 차 안에서 얼어 죽을까봐 막 이불 해놓고, 왜냐면 내가 못 끌어내니까 또 차 시동 걸어서 시동을 켜야 히터를 키니까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또 공회전 돌릴 수가 없으니까 동네 시끄러울까봐 그거를 해갖고 너무 화가 나서 그 다음날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오빠 몰라. 내가 참는지를 몰라. 그러고 우리 남편은 약간 좀 손이 야무져서 집안일을 되게 잘하긴 해요. 아, 제일 부러워. 그래서 나는 뭐 도와준다라는 개념도 난 너무 싫거든. 빨래도 같이 빨래잖아. 설거지도 같이 하는 거고 먼지도 네 거 내 거 같이인데 왜 내가 그걸 다 해서 내가 도와줘라고 해야 돼.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집안일 같은 건 오히려 부럽다. 그런 룸메이트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나눠서 하니까 잘하긴 해요. 아, 제일 부러워. 그래서 집안일 같은 건 제일 부럽다. 응, 제일 부럽다. 우리 남편은 너무 당연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집안일도 잘 도와준다고 했는데 우린 나눠서 우리 남편은 알아서. 제발 지 먹은 거나 휴지통에 넣고 우리 시원이가 더 잘 버려. 우리 시원이가 더 잘 버려. 지 먹은 거 우리 시원이는 휴지통에 갖다 버리거든? 근데 걔는 못 버려. 걔는 옆에 다 쓰레기통이야. 그리고 지 옷 그냥 들어오면 그냥 그 자리가 다 허물, 허물 먹듯이 빨래통 내지는 옷걸이고 나는 그냥 걔를 쫓아다니면서 항상 치워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는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지. 3년 연애하고도 그냥 많이 이제 알 거 다 알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우리는 뭐 더 알 게 없을 줄 알았지. 근데 변했어요. 이제 그런 게 생겨요. 나도 이제 일을 다시 하지만 뭐 옛날처럼 그 일이 주가 아니고 그치. 나는 어쨌든 육아와 주부가 전업이잖아. 내 일은 그냥 부업처럼 하는 맞아. 거고 이제 자기는 어쨌든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그만큼 책임감도 생긴 반면 약간 이제 너는 나를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 내조해줘야 되는 사람, 너의 일이 주가 아니고 그냥 너는 내 돈 버는 거 그거를 네가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게 이제 박혀버린 거지. 어쩔 수 없이 이제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임신 6개월 때부터 내가 방송을 관두고 집에서 쉬었으니까 왜냐면 만삭까지도 하고 싶었는데 중기 정도 되면 이제 배가 뭉치기도 하고 배가 나오니까 계속 앉아있는 게 힘들어. 그리고 나는 이제 일을 쉬고 있었는데 내 스스로가 월급이 꽂히다가 이제 이게 돈이 맞아. 안 꽂히니까 괜히 혼자 자격지심 내지는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남편한테 그 카드값 달라는 말이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 있잖아요. 핸드폰, 보험료 뭐 그런 것들 이런 걸 내야 되는데 그걸 오빠한테 달라고 말하기가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달라고 말하기 전에 줬어야지. 그러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자기 일을 너무 그렇게 잘 하던 여자들이 그런 게 더 나는 심한 또 일하는 같아. 것도 좋아하고 맞아, 일했던 그렇지. 사람인데 갑자기 쉬게 됐을 때 상실감도 너무 크고 나도 일하는 거 좋아하고 나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제발 그것 좀 그만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티를 안 내는데도 제발 그것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뭘 그만해?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번다고 그냥 내조하고 애기 뭐 자기 들어오면은 뭐 진수성찬이랑 서려놓고 자기는 그랬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나는 뭔데? 내가 엄마야? 내가 엄마야? 그렇게 하니까 나는 서운해서 아, 나 그냥 내가 재미로 하는 거야. 내가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면서 나도 벌자고 지처럼 일만 하면 더 벌 수 있어. 그치, 전념을 못 하니까. 그냥 나 재미로 하는 거야. 집에만 있으면 심심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그냥 운동을 하던지 나가서 뭐 뭐를 하던지. 그래서 얘가 야 너 진짜 내 생활을 네가 봐봐, 내가 운동할 시간이 있는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좀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지. 그러더니 아니 뭐 하면서 막 계속 꽁시렁꽁시렁 거려.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말했지. 아 깝죽거리지 말고 밥 먹어. 아 깝죽거리지 말고 밥 먹어. 그냥 이랬더니 그때서야 이제 입을 다물더라고요. 나라고 뭐 맨날 집에 있고 싶나? 근데 임신해서 나갈 데가 없는데 나한테 너는 왜 맨날 집에만 있냐고. 누구한테 만나자고 하기도 좀 그래. 아니 친구들은 윗배야. 지금 걔는 뭐 내가 그렇다고 있는데 나야가 피해줄까 봐 내가. 애들끼리 술 먹고 있으면 내가 배불러서 가면 걔네가 날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갈 데가 없는데 나한테 너는 왜 맨날 집에만 있고 왜 맨날 나 퇴근할 때만 기다리는 거야. 내가 강아지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너무 서운하더라고. 나는 이제 너무 익숙해. 그냥 쓰레기 못 버리고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익숙한데. 아, 원래 남자는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안 고쳐지는데. 고쳐 쓰는 거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건 빨라. 특별히 고민 특별히 없는 것 같아. 저는 뭐 신랑이 다 알아서 해주고 집안일도? 응. 육아도? 여기는 진짜 그냥 딱 반반. 머리만 못 묶지 다른 건 다 하는 것 같아. 네. 저는 목욕도 거의 손에 꼽아요. 애기 목욕시키는 거 무조건 딸은 아빠다. 딸은 아빠가 목욕시켜주면서 유대관계 형성되고 애착 형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저희 신랑은 좀 고지고대로 내 말은 믿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잘 토를 안 해요. 별명이 나무늘보예요. 그냥 그러느니 말하느니 그냥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아니 여긴 남편이 아까 말했잖아. 얘가 이상해 여기는. 그래서 내가 여기 신랑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내가 니네 둘이 비슷하고 우리 둘이 비슷하다고 막 이럴 정도로 여기는 남편이 남은을 보고 내가 너는 동탈 기다려다 너는 동탈 기다려다 나 동탈 기다려 진짜 그만 좀 해라 진짜 오빠 불쌍해 죽겠다 이러고 그냥 괜히 X라는 거 있잖아요 막 뭐 좀 해 뭐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없어 동갑 그러니까 여긴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알던 사이예요 그리고 남편이 워낙에 잘해서 제일 부러워. 그래서 신랑이 둘째를 낳기 싫어해요. 오히려. 힘들어서. 힘들어서. 우리 남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다 낳지, 내가 다 키우지 하니까 그냥 애가 나와서 그냥 길러지는 줄 알고 입만 열면 둘째 낳자. 그냥 이 말밖에 못해. 이 말은 되게 잘해. 우리 아들 정말 잘생겼다. 우리 아들 정말 귀엽다. 날 닮아서 그래. 막 이런 말을 되게 잘하면서 저는 사실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긴 한데 똑같은 그 몸이 망가지고 막 힘들고 출산을 또 겪어야 된다는 게 너무 싫고 무서운데 시환이도 나중에 크면 그냥 우리가 다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혼자 외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지금은 딱 막 언제 어떻게든 가져야지 이건 아니고 생기면 낳자 그냥 하늘에서 주시면 낳는 거고 아니면 그냥 시안이만 키우는 거고 그냥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와의 수다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